예, 소개할 방은 그랜드 스위트 룸입니다. 그랜드 스위트 룸이고요. 룸 사이즈는 80스퀘어미터입니다. 80스퀘어미터요. 저희 쪽에는 1919호 방입니다. 자, 들어가면은 우측에 욕실 쪽이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거실이 있습니다. 자, 거실과 방 사이는 하나의 벽이 있는데요. 자, 이 벽만 있는 것 같지만은 가운데 문처럼 만들어진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거실과 방을 완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자, 먼저 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침대는 킹 사이즈고요. 4명 정도 잘수 있는 구조입니다. 잘수 있는 크기입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삼성 TV가 있고요. 대형 TV가 있습니다. 침대 우측에는 이와 같이 안락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 그렇죠? 글라스된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보게 될 경우 TV 왼쪽에는 이와 같이 의자가 있고요. 여기는 앞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화장대처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 침대 위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옷장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침대 머리맡입니다. 침대 머리맡 이렇게 등이 있고요. 저 왼쪽에 유리가 있고요. 유리창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소파 패드가 있습니다. 침대 쪽에서 보게 되면 앞에 TV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다기와 커피포트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스탠드와 의자가 있는 책상이 있고요. 자, 뷰가 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창문이 각각 다른데요. 저기는 앞에 게이손 명품점이죠. 그리고 센트럴 월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에 인터컨티넨탈이 보이고요. 홀리데이 보입니다. 시티뷰죠. 자, 이쪽은 르네상스 라차 프라 송이 보이고요. 르네상스 라차 프라 송이 보이고요. 자, 왼쪽은 지금 주변에 지금 상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뷰가 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창문이 각각 다른데요. 저기는 앞에 게이손 명품점이죠. 그리고 센트럴 월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에 인터컨티넨탈이 보이고요. 홀리데이 보입니다. 시티뷰죠. 자, 이쪽은 르네상스 라차 프라 송이 뭘까? 르네상스
라자 프라성이 보이고요. 자, 왼쪽은 지금 주변에 지금 상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욕실이고요. 욕실 우측에 보면 목욕 가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와 투쿨레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역시 다리미가 있고 다림질 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바구니가 있죠. 다목적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담을 수도 있고 또 기타 여행 물품을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엔 세면대가 보입니다. 세면대가 보이고요. 우측에는 이와같이 생수가 있고 그리고 발망 프랑스 명품이죠. 비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고요. 이와같이 타월과 지금 가글인 것 같습니다. 예, 가글이네요. 그래서 구강 건강을 위한 용품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치 헤어 드라이가 있고요. 타월이 있습니다. 아래에 체중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면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역시 여기 생수가 있고 발망 비누가 있습니다. 저기 욕조가 있습니다. 타월 두 개가 있고요. 우측에는 이와 같이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수전이 있는 욕조가 있습니다. 자, 앞에는 이와 같이 비누가 있고요. 자, 타월이 이렇게 목욕 가운이 또 있습니다. 저기는 샤워 부스입니다. 위에 샤워기가 있고요. 네, 왼쪽에 이와같이 역시 또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위에 샤워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레인 샤워가 가능합니다. 자, 목욕용품, 발망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 로션, 컨디셔너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변기고요. 여기는 두 면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돋보입니다. 여기가 방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건물들이 바깥에 보입니다. 자, 앞에 지금 보이죠? 센트럴 월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게이슨 플라자, 인터컨티넨탈. 밖의 시내 뷰가 잘 보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네 사람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요. 왼쪽에 1인용 의자가 있습니다. 자, 앞에는 널찍한 테이블이 있고요. 사각형. 자, 여기, 이곳은 책상인데요. 두 명이 지금 서로 마주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탠드가 있어서 이곳에서 컴퓨터 작업이나 랩탑 가지고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파 쪽에서 보면 이같이 대형 TV가 보이고요. 왼쪽에 역시 의자와 스탠드가 있는 책상이 보입니다. 여기는 미니바 파티인데요. 지금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같이 커피 찻잔 세트, 그리고 다기 세트가 갖춰져 있습니다. 자, 생수 두 개는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캡슐 커피 네 개가 제공됩니다. 자, 위스키나 알코올 는 충분히 잘 갖춰져 있고요. 유료입니다. 밑에 생수하고 컵이 제공되고요. 자, 여기는 지금 미니바인데요. 콜라, 사이다, 뭐 맥주, 기타 등등 잘 갖춰져 있습니다.
유료입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자, 여기 커피와 차 세트고요. 네. 자, 이거 무료입니다. 욕실 쪽인데요. 예, 여기는 독특한 그렇죠? 예, 세면대입니다. 이게 뭔가 앤틱한,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주는 세면대고요. 우측에는 여같이 좌변기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방 안에 별도로 아까 보신 것처럼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트룸이기 때문에 방에서 들어가는 욕실이 별도로 있고 거실 쪽에서 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별도로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